네, 당묘사 시간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인천 수봉교회 최성규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당사자 소개는 일단 내국 소개 함께 하신다고 네. 저에게 순서를 주셨는데 축사나 목사님과 권면을 쉽게 하겠는데 격려사이고요. 또 여러분들 같이 하면 좋겠는데 저기 우리 교육감님께도 해주면 좋겠는데 순서가 교육감님 빠지고 박남춘 시장님께만 격려하라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인선 7기 인천광역시 시장으로 당선되셔서 취임하신 박남춘 시장님 격려사지만 먼저 축하는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박남춘 시장님은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두 번이나 뽑아주신 국회의원님이셨습니다. 이제는 남동구 중에 갑구도 아니고 인천광역시 310만 시민이 뽑은 인천광역시 시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치인 박남춘이 아닌 인천광역시 310만 시민의 시장이 되셨기 때문에 시정을 잘 해주시고 또 310만의 시민의 살림을 잘 또 행복하게 해주시는 또 아버지 같은 그런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라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1등 시장이 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에서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절대로 걱정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박남춘 시장님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박남춘 시장님 믿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인천시민 310만 시민이 뒤에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명심보감이 이런 말이십니다. 자효 쌍진낙이요 가와 만사성이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양부모가 즐겁고 양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남춘 시장님에게는 내조의 1등이신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최 씨이십니다. 또 효도의 1등인 두 자녀가 있습니다. 또 늘 이렇게 시장이 되셨지만 항상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쓰럽게 보시는 어머니가 또 계시다고 합니다. 가족이 최고의 힘입니다. 가족의 힘을 받들어서 힘을 빌려서 정말로 시장 역할을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교육감님께 보건성교회 이병도 목사님께서 격려사항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사람 우리 교육감님 위해서 격려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할 일 많고 꼭 필요한 시기에 일할 수 있도록 선택받았음을 축하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인생 100년 대대인 사람을 키우는 원대한 계획과 사람의 인성을 개발해주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맡으신 교육계 수장이 이제 되셨으므로 이제 그동안 지지해주는 사람이나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폭넓게 품으시고 모두가 지켜보고 있음을 아시고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시어 존경받으시는 우리 교육감님 되시기를 경의합니다. 또 하나는 며칠 전 진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송초로 울산시장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사업을 막 뒤엎지 않겠다. 그러면 누가 행정을 믿겠는가? 참으로 우리 모두 공감이 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에 가면은 전임 때는 이걸 다 뒤집어. 우리 목사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혼잡스럽겠어요. 모든 사업을 잘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일은 잘 발전시켜서 이제 소신을 가지시고 그동안 하신 말씀과 행동에 책임을 지시고 최선을 다해 일하시어서 인천의 교육이 향상되어 참되고 진실된 인격이 이루어지는 교육계를 만드시어서 누구에게 존경받으시고 사랑받으시는 또 승리하시는 우리 교육감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수님들, 또 부총장님들, 시부 의원님들께서 할 텐데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먼저 당선되신 분들 소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한분한분 소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해당되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제가 환영을 먼저 하고 경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수님들, 부총장님들, 시부 의원님들 한번 일어서 보시죠. 어디에 계시죠? 네. 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번은 인식을 보겠습니다. 세인천교회 안길선 목사님 경례사가 있으십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갑자기 군수님들과 구청장님, 시의원님, 구의원님을 경례사라고 해서 제가 설 후보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와서 섰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 일선 행정에서 앞장서 일하신 우리 군수님, 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님들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든 사람도 있고 난 사람도 있고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든 사람은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난 사람은 재주가 있어서 출세하고 이름난 사람입니다. 된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고 또 덕이 있어서 됨됨이가 잘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든 사람, 난 사람보다도 된 사람 이미지가 더 강하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 간편하고 일하기 편한 점거 차림으로 나타나고 그의 점거는 오래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청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한 사과 한 상자를 바꿔서 이 원자바오 총리는 우리 돈 3만 6천 원 정도에 되는 그 사과 한 상자 값을 애써서 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자바오의 국민을 생각하는 그의 됨됨이가 짐작할 만합니다. 사과 상자라면 억대 돈이든 뇌물 상자를 떠올리는 우리의 우울했던 자상과 너무나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자바오 같은 이런 된 사람이 나라를 이끌었으니 여러분, 중국의 미래는 오늘날 점점 더 밝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상 지방선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선된 우리 군수님, 또 부총장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세상에는 든 사람도 많고 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당선되신 여러분은 인천 시민으로부터 원자보 같은 된 사람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줄 믿고 경례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